네, 열차에 승객이 많은 주말이어서 사고는 더 아찔했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리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곽상원 기자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KTX의 객차들. 옆면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거나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굉음과 심한 진동에 객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면서 창문이 금이 가면서 진동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막 덜컹거리고 막 연결 통로에 있는 출입구도 깨지니까 무서웠어요. 차가 멈춰서자 승객들의 탈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문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 일부 승객들이 비상용 장치를 찾아 정신없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오고 객차는 한동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 마디 비명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악 하면서 저막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고 다 그... 깨진 창문 바닥에 열차 잡지를 올려놓고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아수라장에서도 질서와 침착함은 유지됐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탈선 객차의 승객들은 사고 현장의 충격을 쉽게 잊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SBS 곽상입니다.